형님들, 앵세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방송 키기 전에 뒷매 살짝 했거든? 사냥을 잠깐 했는데, 한 10분 정도 사냥했거든요? 장공 먹었어. 아니, 더 열받아. 영상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였는데, 팔아야지. 팔고, 토비로 다 갈아버리려고. 토비 사시나요? 예, 썰. 아, 그럼 고드름 어떡하지, 이거? 아직 창이 없는데? 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형님들? 보관해줘, 형님. 자유시간, 자유시장 좀 와줘. 고드름 팔아서 돈으로 줄까? 그것도 좋긴 하지. 아, 내가 팔게. 형님을 심부름 시키는 것 같잖아, 내가. 그런 식으로 인성 나쁜 사람 아니야. 목비 하나 껴놨을 수도 있어. 토비지. 아, 맞다. 나 이거 근데 고드름 어떻게 해야 되지? 릴파 형님, 고드름 가져. 형님이 나 도와줬잖아. 그거 팔아서 형님 물약 카페. 형님들 오해하지 마. 짬처리 아니야. 사양하지 마. 나 용돈 주는 거야, 형님. 용돈 줄게. 알아서 처리해. 이제 사냥 토비 쓰러 가자, 형님들. 가보자. 원석을 왜 사? 너 장사로 왔냐? 물약값이 없다고? 너뭐 했는데? 너돈 많았잖아. 돈 받았다고? 누구한테? 아, 쿼카 형이 줬구나, 또. 맑은 나의 영원이가, 걔 아니야? 뭐야, 닉네임 기억 안 난다. 치즈지게. 영원아, 자리가 없어. 미안해. 풀팟이야. 아, 럭키가이 맞지, 럭키가이. 야, 우리 럭키가이한테 선 넘지 마, 이하나. 뭐야, 씨발! 에스터 실드를 왜 줘? 와, 이 지랄하네. 야, 임마, 니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물약 싸우라고 한 거야, 니가. 우리 시청자님들 얼마나 착한데. 인트 빼고 전부 하옵이다, 이 지랄하고 자빠졌다, 저 새끼. 럭키가이야, 쟤 파티에 강퇴 시킬까? 그래, 너도 시청자지. 난 물량 많아? 듬뿍 사왔어, 듬뿍. 듬뿍 사왔어. 물량 사와, 이하나. 이하니 물량 사러 갔어. 사오면 어떻게 버릇나 빠져, 형님들. 어? 애 버릇나 빠져. 돈 달라면 돈 주고, 뭐 하려면 돈 주고. 난 그렇게 강하게, 난 약하게, 강하게 키워, 동생들은. 호되게 질책해야겠다, 새끼. 이하니 오면 내가 한마디 할게요, 크게. 큰 형으로서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오냐오냐 하잖아? 나처럼 돼. 이하니를 나같이 만들고 싶지 않아. 저 이하니 오면 호되게 혼내겠습니다. 자기가 물약 사러 갔는데 왜 혼나냐? 아니, 그니까, 물약 사오라고 했었어. 물약 사오라고 해가지고, 영현이 형님이 착해가지고 또 사고 왔거든. 그 말을 한것 자체로 혼나는 거지, 나한테. 혼내는 거 좋아하시나요? 나 사실 혼잘못 내. 나, 화내는 걸 못해요. 화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낼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 화내는 법을 몰라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 오늘 연습해봐야겠다, 이한이한테. 뭐라고 혼내지? 혼낼 때도 멋있게 혼내야 되는데? 야, 송현! 야, 송현! 경청해, 서서 들어. 대충 듣지 말고. 저 새끼 내 얘기 듣지도 않네? 말을 안 듣네, 쟤. 와, 저 새끼. 다른 클레릭들은 무기, 막, 그 뭐냐, 스태프, 완드 이런 거 끼고 있는데, 저 거렁뱅이 새끼 저거 노란색 우산 끼고 있어. 노란색 우산 프리스트. 와, 저거는 죽습에서도 안 받아줘. 돈 내야 돼, 쟤는. 한500 내야 돼. 내 자리 쓰라고? 아니, 괜찮다니까. 어? 나 여기서 장공 먹었는데, 2층에서. 아니야, 여기는 클레릭이 사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대치기 돼가지고. 몬스터가 많긴 한데. 경험치가 더럽게 안 오른다고? 원래 그래. 저기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형들이 물약 사오라면 물약 사와주고 이러니까, 어?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자쿤 공대 가면 나도 끼워줘, 잘할게. 에르비 직업 뭔데? 클레릭이야? 클레릭은 좀 많은데? 앵세 자쿤 부대, 지금. 클레릭 1수위 맞아. 바카디가 지금 레벨도 그리고 제일 높을걸? 내가 빨리 일비 표창 표도 돼가지고, 다 내가 자쿤 하나씩 먹여줄게.
가자. 오케이. 아 이제 형님들 사냥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수고했어 형님들. 나 마을로 가서 일단 스펙업 좀 하고 올게. 자 형님들 이제 앵세 스펙업 한번 야무지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하프 슈즈를 38만 메소에 샀거든요. 일단 껴버리기. 이 그린하프 슈즈는 내가 지금 능력치가 좀 부족해가지고 덱스를 좀 충당하는 느낌에다가 그런 신발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공이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123에 400. 씨발 왜 더 약해지냐 갑자기? 일단 괜찮아. 일단 덱스 찍어줄게요. 하나 4개 90. 일단 많이 올랐어. 41이나 올랐어. 선생님! 와 축하드려요! 스펙업 엄청나게 되셨네요. 이제 다 원컴이겠어요. 아니 얘들아 끝나지 않았다. 아대 공격력 주문서 100%가 아직 남아있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과연 수공은 얼마나 강해졌을지 Let's get it. 500 많이 오르는데? 97이나 올랐어 형님들. 이러면은 전사의 물량 먹으면은 좋댔다 형님들. 작품 잡으러 가자. 한번 데미지 한번 볼게요 형님들. 데미지도 한번 비교해보자. 아 왜 1400 또 떠 형님들. What the fuck. 이야 데미지 시원하다. 이제 아니 나 존나 센데 이제? 뭐야? 이제 강해져가지고 나 이제 시간의 숲 4 가도 될 것 같은데? 나 약간 클라스 올랐어. 다섯 반 때려야 죽었었는데 이제 두 방도 뜨네 이제. 그치 와 이제 할만 난다 이제. 그쵸 형님들 이제 표도스러워졌다. 그치 이제 표도다. 이 게임 목표가 뭔가요? 나? 작품 잡는 거. 내 목표는 작품 잡는 거. 이 게임 목표 실버 버튼 아니셨나요? 실버 버튼? 실버 버튼 찍으면 대박이지. 작품 잡을 때까지 구독자 만 명 되면 좋겠다. 오늘 랩업은 별로 못했다 그치? 랩업은 좀 못하고 스펙업 그래도 약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냥 즐겁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 장공 하나 먹고 오늘 하루 행복 메련했네. 그러게 아 이제 사냥할 때도 잠깐 사냥할 때도 녹화 키워야겠다. 메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형님들. 메렌 그 고농축 영상 편집 영상도 올라갑니다 형님들. 쇼츠 같은 거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저녁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